안녕하세요. 이번 학기 학생들과 까메 페스트를 읽었습니다. 마치 옛날 소설이 아니라 요즘 한국 이야기를 까미가 받아 쓴 것처럼 아주 생생하게 읽었습니다. 1990년대 초반기였어요. 그때는 까미를 페스트보다는 이방인을 중심으로 읽고, 그리고 특히 장녀라는 태양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까미 문학을 그때 연구한 분이 있나 찾아봤더니 원래 제목이 일향성, 일, 태양을 향하는 그런 성격, 상상력의 숙명이 제목이에요. 1974년 프로방스 대학교에서 받으신 학위 논문인데, 그 87년에 문학사상서에서 나왔어요. 이 책을 구해서 읽었죠. 이 책에 나온 방법을 이용한 것이 제 박사학위 논문이었어요. 그때 까미를 생각을 많이 했었죠. 이 까미라는 인물이 대단한 거예요. 1913년생인데, 페스트를 1947년에 발표했거든요. 34살 때 발표한 건데, 이 소설 안에 무궁무진한 거예요. 너무 깊어서 한 편의 영상으로 만들 수가 없겠더라고요. 5번에 나눠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까미 페스트의 첫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연대기가 주제로 다루는 기이한 사건들은 1940X년 오랑에서 발생했다. 일반적인 의견에 따르면 흔히 볼수 있는 경우에서 벗어나는 사건치고는 그것이 일어난 장소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언뜻 보기에 오랑은 하나의 평범한 도시로서 알제리 해안에 면한 프랑스의 한 도청 소재지에 불과했다. 솔직히 말해서 도시 자체는 못생겼다. 일견 한가로워 보이는 이 도시가 전 세계 각지에 있는 수많은 상업 도시들과 어디가 다른지를 알아차리자면 시간이 걸린다. 가령 비둘기도 없고 나무도 없고 공원도 없어서 새들이 날개 치는 소리도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도 들을 수 없는 도시. 요컨대 중성적인 장소일 뿐인 이 도시를 어떻게 설명하면 상상할 수 있을까? 여기서는 계절의 변화도 하늘을 보고 읽을 수 있을 뿐이다. 봄이 온다는 것도 오직 바람결이나 어린 장사꾼들이 변두리 지역에서 가지고 오는 꽃 광주리를 보고서야 겨우 알수 있다. 말하자면 시장에서 파는 봄인 것이다. 여름에는 아주 바싹 마른 집에 불을 지를 듯이 해가 내리쬐서 벽이란 벽은 모두 흐릿한 재로 뒤덮인다. 그래서 덧문을 닫고 그 그늘 속에서 지내는 수밖에 없다. 가을에는 그와 반대로 진흙의 홍수다. 맑은 날씨는 겨울이 되어야 비로소 찾아온다. 카미 페스트 1947. 첫 문장에서 첫 단어가 이연대기라는 단어입니다. 커닉. 연대기, 편년지 또는 신문, 라디오, TV에서 나오는 기사나 시평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표현은 이 소설이 철저하게 보고문학으로 작성될 거라는 암시를 줍니다. 연대기란 중요한 사건을 연대순으로 적은 기록을 뜻합니다. 이 작품을 연대기로 하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쓴 것이 연대기적일 뿐, 이 작품은 서술자와 등장인물이 살아 움직이는 소설이 분명합니다. 기이한 사건이라고 했죠? 기이한 사건은 너무도 평범한 곳에서 발생합니다. 사스가 화난에서, 메르스가 중동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 우한에서 발생했다는 말처럼
이 연대기가 주제로 다루는 기이한 사건들은 1940X년 오랑에서 발생했다. 1940X년이죠? 오랑에서 발생했다. 이 표현은 이 소설이 실화에 바탕을 둔 듯한 강한 이미지를 줍니다. 평범한 도청 소재지 오랑에서 패스트는 발생합니다. 죽음의 돌림병은 평범한 장소에서 평범한 아침에 다가옵니다. 첫 장에서는 이처럼 일상성, 습관, 곤태에 매몰되어 있는 오랑시의 풍경을 드러냅니다. 인간은 변해도 풍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서원이 끝나면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 작품에는 장렬하는 태양에 대한 묘사가 인상적입니다. 패스트 앞부분에서도 여름에는 아주 바싹 마른 집에 불을 지르듯이 해가 내리쬐서 벽이란 벽은 모두 흐릿한 재로 뒤덮인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 작품을 읽을 때 태양은 피할 수 없이 뜨겁게 다가오는 어떤 운명과도 비교할 수 있겠습니다. 마치 운명을 정오의 시간으로 명명했던 니체를 떠올리게 합니다. 사실 까미의 소설에는 정오의 강렬한 햇살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방인에서 주인공 메르소가 아랍인을 곤충으로 쏘아 죽인 이유도 태양이 너무 강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1940년대 어느 날 알제리 해안에 면한 프랑스의 한 도청 소재지. 까미는 알제리에서 피에누아르로 태어났습니다. 피에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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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식민지였던 알제리로 이주한 프랑스인과 그 2세들을 피에누아라라고 그래요. 잘 살아서 갔을까요? 그런 사람은 굉장히 드물겠죠. 프랑스에서도 그 노동자로 살고 살기 어려우니까 가겠죠. 그러니까 그 장그로니에가 처음에 집을 방문했을 때 까미의 삶은 아주 가난한 정도보다 더 빈곤한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피에누아르라는 이 뜻은요, 검은 발이란 뜻이거든요. 블랙 피트라는 뜻이에요. 1930년대 침공한 프랑스군이 그때 검은 장화를 신었기 때문에 검은 그 장화 침략자들의 후손이란 뜻이죠. 바닥 생활을 했기 때문에 포도밭에서 일할 때 신는 검은 신발도 관계 있으리라고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피에누아르 입장이 아주 까미의 대표작 이방인 페스트의 배경은 알제리였습니다. 대부분 극우 세력들이 됩니다. 반대로 알제리인 해방운동을 도운 피에누아르도 적지 않았고요. 1953년부터 1962년까지 알제리 독립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알제리 독립전쟁을 그린 소중한 영화들이 몇 편 있습니다. 꼭 보시면 합니다. 까미는 아주 독특한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이 까미 어머니는 여러 증언이나 책마다 조금씩 틀리는데 까미와 대화할 수 없을 정도로 귀가 안 들리고 또 말도 제대로 못 하셨던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독립투쟁할 때. 까미는 알제리 사람들의 자치권은 허용하면서도 알제리 사람들에게 독립을 허용하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이었어요. 까미는 프랑스령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알제리인이 자치를 허용하자는 입장이었거든요. 당연히 회색분자라는 비판을 받죠. 프랑스 내부에서는 이 사람이 정말 진보주의자야? 진보적 작가야? 이러면서 욕을 얻어먹고 또 알제리 안에서는 이거 아주 나쁜 놈이란 말이죠. 여기서 태어나고 자랐는데 알제리의 독립을 역시 이러면 식민주의자다 하면서 욕하고 그래서 까미의 후반기는 굉장히 외로웠다고 전해집니다. 알제리 북부에 있는 오랑이라는 도시는 스페인 가까이에 있는 해양 도시입니다. 4월 16일 진찰실을 나오다 층계 항법판에서 죽어있는 쥐를 주인공 의사 베르나유 리우가 발견합니다. 거물 복도에서도 붉은 피를 토한 채 웅크린 쥐가 발견됩니다. 금세 죽은 쥐가 급증해서 하루에 6,231마리나 소각됩니다. 이후 도시 오랑은 완벽하게 고립됩니다. 이 소설은 5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부에서 거의 모든 인물이 등장합니다. 제2부는 9개의 장으로 가장 깁니다. 도시가 봉쇄되자 인간의 다양한 이기심과 욕망이 나타납니다. 패스트가 퍼지자 장례회사, 술집, 성당이 성황을 이룹니다. 이어 장타르에 의해 보건대가 조직되고 곤태에 지친 시민들은 자기 집을 방어하기도 합니다. 소설 두 번째 문단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봄이 온다는 것도 오직 바람결이나 어린 장사꾼들이 변두리 지역에서 가지고 오는 꽃 광주리를 보고서야 겨우 알 수 있다. 말하자면 시장에서 파는 봄인 것이다. 여름에는 아주 바싹 마른 집에 불을 지르듯이 해가 내리쬐서 벽이란 벽은 모두 흐릿한 채로 뒤덮인다. 그래서 덧문을 닫고 그 그늘 속에서 지내는 수밖에 없다. 가을에는 그와 반대로 진흙의 홍수다. 맑은 날씨는 겨울이 되어야 비로소 찾아온다. 작가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순환을 썼습니다. 봄날 페스트가 발생하여 1년 4계절 동안 전개되는 것을 복선으로 제시하는 문장입니다. 이 소설은 기승전결로 이루어진 거의 소설의 모범을 보이는 작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까미는 이 소설에서 모범적인 인간 유형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인물은 페스트에서 목숨을 걸고 맞서는 의사 리유의 투쟁적인 유형입니다. 병든 아내를 멀리 요양원으로 보낸 35살쯤 되는 의사 리유는 노모를 모시고 삽니다. 장 타르가 묘사한 리유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35살쯤 되어 보인다. 중키 까퍼러진 어깨에 거의 직사각형에 가까운 얼굴 색이 짙고 고든 두문이지만 턱뼈는 불쑥하게 튀어나왔다. 굳센 콧날은 부르다. 아주 짧게 깎은 검은 머리, 탈처럼 둥글고 두꺼운 입술은 거의 언제나 굳게 다물고 있다. 햇볕에 그은 피부, 검은 털, 한결같이 짙은 색이지만 그에게는 잘 어울리는 양복 색 같은 것이 어딘가 시칠리아 농부 같은 인상을 준다. 그는 걸음걸이가 빠르다. 그는 걸음걸이를 바꾸는 법도 없이 보도를 걸어 내려가지만 세 번이면 두 번은 가볍게 껑충 반대편 보도로 올라간다. 자동차를 운전할 때는 방심하기 일쑤여서 길모퉁이를 회전하고 난 뒤에도 깜박을 끄지 않은 채 가고 있다. 늘 모자를 쓰지 않는 맨머리다. 세상사를 훤히 다 꿰뚫고 있는 듯한 표정. 그는 보건의원회를 열고 중요한 것은 어휘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문제라며 장 타르 등과 함께 치열하게 페스트와 싸웁니다. 의사 리유는 랑베르 기자에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은 영웅심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성실성의 문제입니다. 페스트에 대처할 유일한 방법은 성실성뿐입니다. 아마 비웃음을 자아낼 만한 생각일지도 모르나 페스트와 싸우는 유일한 방법은 성실성이다. 성실성이란 대체 뭐지요? 하고 랑베르는 돌연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다. 일반적인 면에서는 모르겠지만 내경으로 말하면 그것은 자기가 맡은 직분을 완수한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의사 리유나 기자 랑베르가 영웅의식으로 페스트와 싸웠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인간으로서 고통의 진원지에서 성실하게 싸웠습니다. 1년 뒤 오랑이 페스트에서 해방됐을 때 의사 리유는 아내의 사망 소식을 듣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반항하는 인물 장 타르입니다. 타르는 외지인이고 여행객일 뿐입니다. 가장 먼저 자원봉사에 나서고 보건대를 조직합니다. 자원보건대를 조직하는 구상을 해보았습니다. 제게 그 일을 맡겨주시고 당국은 빼버리기로 합시다. 게다가 당국은 할 일이 태산 같습니다. 여기저기 친구들이 있으니 우선 그들이 중심이 되어주겠죠. 그리고 물론 나도 거기에 참가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리유가 말했다. 물론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특히 의사가 하는 일에는 여러 사람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 착상을 도청해서 수락하도록 만드는 것은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사실 도청으로서는 찬밥 더운밥 가릴 때가 아닙니다. 그러나 리우는 생각을 해보았다. 그러나 이런 일을 하다가 생명을 잃을지도 모릅니다. 잘 아시겠지만요. 그러니 좌우가 날려는 드려야죠. 잘 생각해 보셨나요? 판사 아버지 덕에 유복하게 자랐지만 아버지가 이제 사형 판결하는 걸 봐요. 굉장히 놀라죠. 사람을 죽인 판결을 했다는 것에 실망하여서 아버지에게 반항하여 집을 나와 떠돌이가 된 인물이 장 타르입니다. 까미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인물 유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장 타르야말로 까미가 바라는 인간 유형입니다. 장 타르는 정말 열심히 싸우고 그랬는데 나중에 페스트에 걸려서 죽습니다. 그리고 장 타르가 많은 메모지를 남기죠. 그래서 이 책은 리우가 전체적으로 기록을 하는데
리우가 자신이 기록 못한 것은 장타르의 메모들을 중간중간에 삽입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여러 자료, 신문이나 의학적 자료들을 넣어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세 가지로 이렇게 만들어진 자료입니다. 전체적으로 리우가 정리해서 작품을 썼다고 마지막에 이제 나옵니다. 취재차 오랑이 왔던 기자 랑베르입니다. 랑베르는 깨닫는 유형입니다. 랑베르는 파리에서 취재차 왔다가 어처구니없게 오랑이의 발이 묶입니다. 탈출할 방법을 찾는데 도저히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가 끝내 혼자만 행복하다는 것은 부끄러울 수 있는 일입니다. 라며 페스트에 맞서기로 합니다. 랑베르는 이기적 사랑에서 공동체적 사랑을 택하는 긍정적인 인물로 변화됩니다. 네 번째 인물은 시청 직원으로 물질에 대한 욕심이 없는 공무원 그랑입니다. 그랑은 자살을 시도하는 코타르를 살면서 등장합니다. 비정규직 임시 직원이기에 돈벌이가 변변치 않은 아내에게 무시당하고 급기야 이혼까지 당합니다. 별로 돋아보이지 않는 이 인물에게 위대한이라고 이름 붙인 것은 까미의 의도가 아닐까요? 가장 평범한 공무원 그랑은 이익을 따지지 않고 방역 최일선에 나섭니다. 그랑이야말로 유일한 즐거움인 소설 쓰는 시간을 접고 패스트 방역을 위해 온 힘을 다합니다. 네 명의 인물은 모두 패스트, 운명에 맞서는 방향으로 향합니다. 네 사람은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상징입니다. 의료계의 리유, 자유주의자 장타르, 비정규직 공무원 예술가 그랑, 언론인 랑베르, 종교인 파눌르 신부, 이렇게 대표적인 인물이 당대의 문제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부조리에 반항하는 실존주의적 인간이 까미가 제시하는 인간 유형입니다. 부조리한 시대, 인간에게 닥치는 재난을 향해 인간이 어떻게 행해야 할까 하는 다중의 반항, 곧 까미의 사상이 내 인물 유형에 담겨 있습니다. 투쟁이든 초월이든 도피든 마침내 부조리한 운명에 반항하는 실존으로 표상됩니다. 이들은 자원보건대를 조직하여 공동선을 실천합니다. 다중의 반항을 외면하면서 참여하는 인물도 나옵니다. 형식적인 신앙의 한계를 깨닫는 신부 파눌르는 초월적인 유형입니다. 그는 페스트는 타락한 오랑을 향한 신의 심판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죄 없이 죽어가는 아이를 봅니다. 리우, 타르, 그랑, 랑베르, 파눌르, 카스텔 등 거의 모든 등장인물이 죽어가는 아이를 봅니다. 아이가 죽자 리우는 침묵하는 신에게 대들듯 파눌르 신부에게 격렬하게 말합니다. 이에는 적어도 아무 죄가 없었습니다. 당신도 그것을 알고 계실 거예요. 웃기야 파눌르 신부는 자신의 생각을 반성하고 신을 위해 페스트에 싸워야 한다고 다짐하기 시작합니다. 끝까지 신을 믿으며 페스트에 걸렸으나 리유의 치료를 받지 않고 사망합니다. 페스트엔 의인만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이 비극을 다행으로 여기는 사람도 등장합니다. 까미가 페스트에 그려낸 의사, 신부, 신문기자, 공무원은 모두 무기력합니다. 무기력하기에 더욱 악착같이 페스트에 맞섭니다. 그들은 고통의 구심점 곁으로 가는 인물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문단에서 맑은 날씨는 겨울이 되어야 비로소 찾아온다. 두 번째 문단의 마지막 문장이죠. 줄거리 전체를 종합하는 결론 같은 문장입니다. 이 소설은 4월 봄에 시작하여 4월 16일 날 뒤를 본 날이 그래서 여름 가을을 거쳐 성탄절 무렵 페스트에 감염되어 쓰러졌던 그랑이 뜻밖에도 소생합니다. 카스텔이 만든 혈청의 효과를 가져옵니다. 가까스로 살아나는 환자들이 늘어납니다. 돌아오는 지가 이렇게 반갑을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 여기에 나타난 인물들을 체험하고 있어요. 그 대중에는 전염돼서 쓰러진 간호사분들도 계시고요. 의사도 계시고. 그리고 위대한 그레이트 그랑 평범한 공무원인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는 공무원들 얼마나 많습니까? 목숨을 잃은 장타르 같은 인물들, 기자이면서도 몸으로 패스트와 싸우는 그런 기자들, 이런 분들이 이 세계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부조리와 싸우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까미가 생각했던 죽음, 그 부조리를 어떻게 이겨나가려고 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